다시 오랜만에 비주얼 C++ 얘기를 좀만 해보죠. 비주얼 C++ 2013년에만 동작하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2012가 될 수도 있고요. 정확히 모르겠어요. 그 요즘 이제 비주얼 C++ 개발팀에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 있는 개발팀이죠. 거기서 이제 새로운 비주얼 C++ 기능들을 다음 버전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약간 익스텐션 개념으로 미리미리 일찍 공개를 하더라고요. 그 얼마 전에 뭐 하나 말씀드린 것도 그게 있었던데 기억이 안 나고 뭐였는지. 그래서 오늘도 그런 걸 하나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제 최근에 비주얼 C++ 팀에서 이제 만들었던 익스텐션 중에 스피드캅이라고 있어요. 스피드캅. 이제 스피드라고 하면 속도고 캅이면은 이제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능 향상을 할수 있는 코드, 고성능의 코드를 만들기 위해 이제 힌트를 주는 그런 익스텐션을 만들었어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익스텐션 갤러리가 이제 다운받으시면 되고 스피드캅이라고. 이게 뭐 하는 거냐면 그 C 코드를 짜다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이제 가장 좋은 얘기 이제 루프 돌릴 때 얘기예요. 루프 할 때는 가장 잘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루프를 돌릴 때 이제 배열이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테저, 그러니까 플롯이나 인테저 그런 이렇게 4바이트 되는 그런 변수를 엘리먼트로 갖고 있는 배열이 있고 그냥 배열 하나를 다른 배열로 이렇게 그냥 복사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아니면 뭐각 배열마다 숫자를 4씩 더해줄 때 이런 거 있잖아요. 뭐 배열 이름이 A라면 A 0에 플러스 1 해주고 A1에 플러스 1 해주고 A2에 플러스 1 해주고 그각 배열 요소끼리는 서로 뭐 더하거나 이런 거 없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독자적으로 뭔가를 처리해야 하는데 그냥 모든 배열을 훑으면서 할때 이거를 굳이 하나씩 안 해주고 그네 개를 합쳐갖고 16바이트로 할거 처리해갖고 한 번에 더해줘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 CPU는 그런 최소한 16바이트를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벡터 유닛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걸 한 번에 해주면 속도가 더 빠르죠. 그러니까 네번그 어셈블리어 실행시켜줄 거 그냥 한 번에 벡터 어셈블리 한번 실행주면 끝, 한번 실행해주면 끝이니까.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와, 오늘.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벡터라이제이션이라고 해요. 벡터화 해준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자동으로 해주거든요. 원래 컴파일러가 자기가 벡터화를 할수 있으면 해줘요. 근데 해주는데 어떤 조건이 되면 벡터화를 못 해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에도 잠깐 뭐 C샵이 C++보다 빨라진다라는 얘기 했을 때 잠깐 했던 얘기지만 컴파일러가 이렇게 최적화를 할수 있는지 판단해주는 그런 코드를 돌리는 게 시간도 걸리고, 그거를 뭐, 수백만 개를 체크할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제한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체크를 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체크에 실패하면은 그 자동 벡터화가 안 돼요. 그러면 자동 벡터화가 안될 때는 과연 프로그램은 어떻게 아냐? 솔직히 알 방법은 별로 없잖아요. 언제나 어셈블리어 코드 만들어서 다시 보지 않는 한 알기는 어렵거든요. 근데 프로그래머가 뭐 어셈블리어 맨날 보는 사람이 언제 있어? 별로 없지. 그래서 그런 거를 해결해주고자 나온 게 스피드캅이에요. 이게 뭐하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벡터 코드 있잖아요. 어레이 코드. 그 어레이 코드를 실행을 했는데 만약에 벡터화가 안 됐다. 그러면은 그 컴파일할 때그 아웃풋 윈도우나 뭐 에러 윈도우 이런 거 있잖아요. 제 생각에 이제 에러 창에 나왔던 것 같기도 한데 워닝으로 기억이 정확히 안 나요. 아마 그 아웃풋 창에도 나올 거고 에러 창에 보면은 오류 창이라고 그러나 한국말로? 모르겠어요. 거기 창에 보면은 워닝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거기서 나오면 아, 여기 있는 요 코드가 이런 문제 때문에 벡터화를 못 했다라고 힌트를 보여주는 그런 익스텐션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힌트를 보고 거기 간 다음에 아, 문제가 이거구나 해서 코드를 조금만 고치면 이제 컴파일러가 벡터화를 쉽게 판단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죠. 대표적인 예가 하나가 뭐냐면 그 아까 말한 배열 그런 예제에서 배열의 그 요소 수가 한 30개쯤 하면 벡터화가 안될 거예요. 근데 그게 한 12개인가 15개까지는 벡터화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이제 뭐 그런 경우에는 뭐 해결하려면 뭐 마이크로소프트 자체 키워드인 언더스코어, 그러니까 밑줄 리스트릭트 써주면은 그것도 알아서 해주긴 하겠지만, 뭐 워낙 그 어떤 의미에서는 컴파일러에 너무 종속되어 있는 그런 키워드는 별로 안 쓰는 게 좋잖아요. 이식성이나 이런 거 따질 때. 그래서 그런 거 고려해 봤을 때는 그런 그냥 스피드 캅을 켜놓고
그런 워닝이 나왔을 때 혹시 이게 고치기 쉬운 거면은 고침으로 인해 코드의 성능을 향상시키든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아, 근데 이제 스피드캅의 제한점은 뭐냐면 아까 말씀 안 드렸구나. 디버그 빌드에서는 스피드캅이 안 돼요. 릴리스 빌드에서만 돼요. 뭐 당연한 얘기죠. 당연히 최종 코드가 릴리스 빌드니까 거기서 어떤 게 벡터화 되는지 봐서 그거를 판단해줘야죠. 그리고 디버그 빌드는 최적화 거의 꺼져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그런 벡터화가 일어나지도 않을 거고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게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다운받아 보세요.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갤러리 가셔갖고 스피드캅 다운받으신 다음에 릴리스 빌드에서 이거 켜두시고, 아니 킬 필요도 없고 자동으로 켜지죠. 릴리스 빌드에서 컴파일 해보시고 혹시 벡터화가 자동으로 안 됐다는 거나 뭐 다른 컴파일러 최적화가 불가능했다는 그런 메시지를 찾아보시고, 뭔가 또 제약점이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는 고쳤나? 고쳤을 수도 있어요. 처음 스피드캅 나왔을 때는 그 컴파일하는 코드 창을 열어두지 않으면 그 벡터화에 실패했던 이런 메시지가 안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그 코드 CPP 파일을 열어두고 컴파일 했어야 되는데, 제 기억에는 지금 다음 버전이 나왔어요. 1.1인가? 거기서는 그 문제를 고쳤다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고, 혹시라도 뭐그 갤러리 페이지, 익스텐션 페이지에 보면은 분명히 예제가 있을 거예요. 그 예제를 실행했는데도 벡터화 안 됐다는 뭐 이런 메시지가 없다. 그러면 한번 CP 파일을 열어보시고 실행해 보세요. 그래도 되면은 아직도 그 버그는 안 고쳐진 거고요. 그래서 제가 요즘 C++ 코드를 많이 짜고 있진 않아요. 놀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책 작업을 주로 하고 있고, 제가 아직도 실무에서 지금 매일같이 C++를 만지고 게임을 최적화하는 단계라면은 많이 쓸것 같은 기능이긴 해요. 왜냐하면 굳이 뭐라 그러지? 그냥 공짜로 얻는 성능 최적화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 그럴 것 같아요. 켜두고, 예, 그런 거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또한 가지 걱정은 이게 2014년에서 또 컴파일러가 다르게 또 최적화가 되면서 컴파일러 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럼 2013년 버전하고 2014년 버전의 최적화 패턴이 다를 수가 있어요. 최적화하는 방식이. 그러면 원래는 벡터화를 시도하던 걸 벡터화 자체를 시도를 안 하면, 아니지, 2013년에서 이게 이렇다고 얘가 하도 워닝을 줘서 코드를 좀 거기에 맞게 고쳐놨는데, 2014년도에서는 아예 처음부터 최적화를 안 시키려고 하면 워닝도 안날 거고, 오히려 그걸로 코드가 나빠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좀 들고, 모르겠어요. 그건 좀더 생각을 해봐야겠네. 가능한가? 아닌 것 같아. 아, 몰라요. 아, 몰라. 그건 나중에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본론은, 스피드캅 모르시던 분들은 한번 받아갖고 사용해 보세요. 괜찮은 것 같아요. 예, 포프였습니다.